길 가다가도 많이 알아보고 식당 들어가서도 많이 알아보시고 와. 엄청 많이 오시는 거 아니야? 오. 어디서 장소 어디서 할까? 어 뭐야? 어머. 뭐야? 누구시지? 네, 오랜만에. 장하다. 아, 여기 사장님. 아, 네. 누가 보면 진짜 7억만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원래 단골이에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우와. 와, 아, 여기 뭐야? 민우혁 씨도 있다. 최강희 씨도 있고. 배우 맛집이네 여기. 그러네요. 이곳이 팬미팅 장소예요? 네. 오, 아, 코스에서 하시는 거 정겹다. 원래는 예쁜 집에서 준비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소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자리 괜히 격식 갖추고 좀 하는 게 네,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일이 많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좋다. 하자 해가지고. 팬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팬미팅 장소다. 완전 가까이. 와. 여기. 두고. 아니? 와우! 와. 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가 봐. 간촐하게, 네, 단촐하게 준비해요. 정희 이상은 팬들에게 꼭 보답해야 하는 상이라고 선수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조공하는 건가요, 오늘은? 오히려? 네, 이번에 처음. 아, 이런 감동이지. 사장님, 저희 안주 제일 맛있는 걸로 드세요. 이야, 이거 보면 팬들이 너무 감동하겠다, 이렇게 준비한 모습. 그거 너무 좋겠다. 흔히 아는 팬미팅은 팬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렇게 또 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귀여운데요? 이야. 야, 잘 꾸미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재밌는데? 많이 오는데? 빨리 보고 싶어.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이재현 배우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데 들어가실까요? 네. 줄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늘었다고 그랬잖아, 아까 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이쪽으로 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우와. 오. 이쁘다. 끝이에요? 아, 원년 멤버들만 부른다, 팬들 중에? 네네. 원래 기존에 계속 응원해주셨던 분들만 한 번. 아니, 원래는 1년에 두 번. 아, 그 진짜? 정도. 찐 팬들이지, 뭐, 완전히. 지금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어가지고. 회장님도 요번에 이렇게 보이는 걸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좀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의미 있는 자리다. 비록 많지 않은 팬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네, 원라이프 혜나 씨 비롯해서 혜경 씨, 하선 씨 이 정도면 거의 뭐 친척 정도 되죠, 친척. 가족이죠. 네. 12년 차, 13년 차. 우리 이름 있어. 그러니까. 비록 많지는 않지. 비록 많지 않은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변해 어디 계셔? 우리 이름 있어. 저 때 이제 팬분들 목소리만 들리는데 네. 그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래 나이 든 사람은 짐이 많다. 네. 어 깜짝이야. 여기
왜 톤이 안 신나? 약간 술집에서 이벤트 하시는 분 있잖아요. Who's the best MC? 아무도 물을 지지 않아도 받치지 않아도 해가 뜨지 않은 어둠 골목에서도 외로워도 슬퍼도 힘이 들어도 그러니까 서로 민망한 거 같아 저 분위기가 우리 기쁜 잡초 이게 바로 내 인생의 기회 길거리에 많고 많은 건물들 중에 그 안에 내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니 턴테이블 하나 MRC 하나 그리고 부가